하오나 중추원사, 이 일은 숭덕궁주와 포로들의 생환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무시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당장 전하께서 저리 누워 계시는데 후비가 어디 가능한 이야기인가? 제 말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대로 정사도 돌보시지 못하는 마당에 후비는 무슨 후비입니까? 하지만 그란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다시 전쟁이라도 나면 어쩝니까? 그렇소이다. 공관의사의 말씀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현실적으로 거란의 위협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해야죠. 그 오랑캐 놈들의 무도한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실 요량들이십니까? 전쟁은 아니 되네. 지난번엔 요행이도 적을 물리쳤으나 지금 우리의 사정으로는 결코 거란을 이길 수 없단 말일세.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기 전까진 딱히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세. 그거야 송나라의 힘을 빌리면 제 아무리 거란이라 한들 못 이기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천대 판사께서는 어찌 아무 말이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그냥 후비를 드리자고 할 땐 난리라도 난 것처럼 구시더니요. 아 글쎄, 나는 낮에 나왔더니 졸음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역시 기운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나 봅니다. 마마께서 어찌 대해주셨는데 생모가 나타났다고 저리 홀랑 따라가다니요. 마마, 차라리 지랄병이 걸린 것을 확 알려버리는 건 어떨는지요. 말 조심하라. 그 혀 잘리고 싶은 게냐? 송구합니다. 근데 하는 짓이 아주 괘씸해서 그냥. 그래? 이제 화를 잘 쏜다고? 그렇다니까요. 이제 열 발에 쏘면 그중 일곱은 명중을 합니다. 대단하구나. 언제 어미와 시합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걸? 예, 한번 해보지요. 자신 있습니다. 공주님, 김행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아, 잠시 있거라. 어미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예, 다녀오십시오, 어머님. 생각지도 못한 큰 변수가 생겼네. 전하께서 그리도 위중하시고 왕후가 대신 정사를 보고 있다니. 공주님, 전하의 용태가 많이 위중하다면 굳이 몸을 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왕자님께서 자연히 보위를 물려받으실 텐데요. 그리 한가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한 달 후면 회복을 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왕을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없앤다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독화살의 영향으로 아픈 것이니 독을 사용한다면 의심을 사지 않고 해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순 없네. 죽이는 것은 아니되네. 배위만 시킬 것이야. 하지만 군주님, 왕을 살려두면 반드시 후환이 생깁니다. 이는 중원 땅의 수많은 고사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이왕 거사를 버리는 것,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 없어야 뒷일이 없습니다. 궁주님께서 아니 된다고 하지 않는가? 아니 된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강교관 말이 맞네. 김행수, 내 오라버니일세 죽이고 싶진 않네. 하지만 쉬운 일을 몹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그리하세요. 부탁했어요.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뜻이 맞는 대신들을 끌어들이고 무엇보다도 궁궐 안의 군사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죠. 발각되지 않고 일을 진행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바꾸는 일인데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지. 다행히도 하늘이 도왔는지 궁궐 수기를 담당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안중진에서 싸운 전우들입니다.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인가? 제가 궁에 들어가겠습니다. 강교관이? 예. 지난번 전하께서 명복궁에 오시며 저에게 벼슬을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난 일이고 지금은 전하께서 누워있지 않습니까? 공주님, 해서 말인데 전하를 만나셔야 합니다. 직접 만나보셔서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일 오래 못 사실 상황이라면 굳이 피를 흘려 거사를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제가 반드시 궁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습니다. 거란족 후비라고요? 오냐. 그런 논의가 오가더구나. 택돋는 소리죠. 아니, 왕왕하께서 저렇게 멀쩡하신데 오랑캐 후비라니요. 게다가 지금 전하께서 쓰러져 계신데 무슨 후비 논이랍니까? 헌데 나리께서는 어째 반대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눈치가 조도 보다는 낫구나. 오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어째서 말입니까? 오랑캐이고 네 말처럼 전하께서 저리 누워 계시니 일단 후비를 드린다 해도 아들을 낳을 염려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 여인과 가까워지면 이득이 생길 수도 있다. 나으리, 설마 그 여인을 통해서 거란과 통계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냐, 그렇다. 송나라와의 무역도 막힌 판에 거란과의 거래선도 뚫어놔야 하지 않겠느냐? 진짜 대단하십니다요, 나으리. 사회가 씨앗을 본다는데 재물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이다. 사위건 딸이건 나라건 다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내 재물을 불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왕이 죽 딸이 배신을 하든 나라가 망하든 재물은 없어지.